시작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소단한 제목은 생명 현상의 특성이에요. 주목해서 볼 거는 딱 하나야.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생명체란 뭘까요? 뭘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명체 뭐야? 간단히 얘기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거. 살아있으면 그게 뭐야? 생명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인형을 되게 좋아해. 우리 집에 이렇게 그 베이보사는 베이가 있는데 페이트라고 페이트 베이가 있어. 난 걔가 살아있다고 믿거든. 걔는 생명체인가요? 아니죠. 아니, 진짜로 있는 건 아니고 예시로 있는 거야. 되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보지 말고 농담이에요. 정말이야. 그런 표정을 칠지 몰라. 당황스럽군. 그런 거 싫어하는군요. 이런 일이 들지 않을게. 살아있어. 내 가슴에 살아있으면 무조건 생명체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대체 뭔가라는 정의가 있어야겠지. 그럼 뭘 우리는 생명체라고 할 것이냐라는 거. 뭐가 생명체일까요?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혼자 알아서 움직이면 그건 살아있는 겁니까? 그럼 로봇은 생명체가 돼버리겠지. 안 되죠. 그럼 뭐일까 생명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과학들이 생명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몇 가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생명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구별하는데 그러면 생명체를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생명체란 이런 것이다. 첫 번째로 생명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기본 구조.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생명체는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뭘 구성되어 있다. 세포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럼 이 세포라는 게 뭐야? 세포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세포를 정의했다면 세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즉 생명체는 세포 단위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조적이다, 기능적이다 라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뭘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세포 구조가 아닌 건 아무리 혼자 걸어 움직이고 말을 하고 뭘 하더라도 세포야? 아니. 생명체요?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생명체일까요? 자, 그러면 책상은 생명체인가요? 아닌가요? 책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나무 껍데기 세포로 되어 있지만 생명체는 아니죠. 그다음 뒤에 얘기하면 세포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는 아닌 거지. 그저 여러 조건들 중에 기본 조건 하나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건 일단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데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세포가 활동을 함에 따라서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기능을 해야 생명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로 돼 있죠. 세포가 기능을 해야 돼. 기능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 세포에 따라서 생명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 다른 세포 써야지. 단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뭐냐?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세포 생물은, 자, 세포 하나가 곧 뭐가 되냐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세포 하나가 곧 생명체인 애들.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땐 커닝을 잘 해야지. 우리 나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그때는 생물 선생님이었죠.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친구들 보고 야, 이 아메바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메바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어요. 그냥 주름 운동을 하면서 암염 운동을 하면서 그냥 뭐 먹고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단세포라고 하면 욕이잖아. 별로 좋지 않은 의미예요. 이러한 단세포 생명체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그거를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세포들의 집합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조직. 그렇죠. 조직이라고 부르죠. 조직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개체가 되죠. 그 중에 이제 특이점이 있는 거 몇 개를 집어본다면 조직과 기관 사이에 식물은 뭐가 있고 조직계라는 게 있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과 개체 사이에 동물은 뭐가 있어요? 기관계라는 게 된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도 우리 세포 구조가 있는데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이 세포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뭐와 뭐? 뭐와 일정이 생겨가지? 뭐와는 핵세포. 좀 더 구조가 다양한 진핵세포로 구성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생명체의 첫 번째 특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원의 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진핵세포는 어떻게 생겼으며 단세포 생물은 어떻게 움직이고 다세포 생물의 세포조직 기관 개체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거는 뒤에 가면 이제 나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 내가 살기에 유지하는 특성.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개체가 살기 위한 몸부림.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해요. 개체 유지 특성 중에 그 첫 번째는 뭐냐? 2번. 개체 유지 특성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생명체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된다. 물질 대사라는 걸 하게 돼요. 생명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란 그럼 뭐냐? 물질 대사는 뭐냐? 물질 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사다, 물질 대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부의 모든 화학반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질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대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가 있냐면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동화작용에서 이 동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은 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화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게 된다는 거지. 동화를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있으면 이게 A, B로 합쳐지는 게 동화작용인 거고요. 이화작용은 뭐냐면 A, B가 있으면 C, D가 있으면 C, D 이게 C와 D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화작용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물질에 물질을 뭐 하는 거? 물질이 합성되는 거. 여기는 물질이 뭐 되는 거? 분해되는 것을 얘기하는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이런 데서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이 합성하면서 이때 에너지를 뭐 하느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합성만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다. 거기에 반해 이화작용은 뭐냐면 물질이 분해가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한번 이게 동화인지 이화인지 한번 맞춰봐요. 자, 소화. 음식물의 소화는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음식물의 소화는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그쵸, 이화작용이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잖아. 더 작은 애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녹말은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동화, 아니 이화작용이 되는 거지. 광합성 뭘까요? 그렇죠. 동화작용이 되겠죠. 동화 뭐가 뭐? 물과 이산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합성을 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죠. 빛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지. 이런 작용들. 그 다음에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은 그럼 뭘까요? 이화죠, 이화.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산소가 분해시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ATP 합성.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ATP가 뭔지 모르나요? 네. ATP는 이제 에너지 화폐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AT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부족한 부분에 가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여기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니까 ATP 합성은 뭐겠어? 그치, 동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ATP라는 내용은 이제 3단원에서 다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 명칭 기억해 두세요. 아데닌, 트리, 포지페이트. 아, 아데닌, 아데노신, 트리, 포지페이트. 그게 모조라는 표정이거든요. 그때가 합시다. 그죠?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물질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물질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동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높은 단계 적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 에너지가 훨씬 높아요.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근데 이화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높은 단계 에너지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낮은 단계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줄어들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흡수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 맨 밑에 그래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요. 효소. 효소가 있어야 돼. 효소라는 게 있어야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뭐 소화효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효소들 우리가 뭐 펩신, 뭐 아밀레이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중학교 때 들어봤죠. 그리고 효소들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온도와 pH에 되게 민감해요.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래서 이 효소의 기능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 유지가 항상 되고 있는 거고 비열이 높은 물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절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럼 생명체라고 하는 건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알기 위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어떻게 알아요? 화성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책에서요. 책에서 안 산다 그래요? 책이 거짓말 칠 수 있잖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책을 항상 믿는 거야. 책을 믿으면 안 돼. 책은 우리가 항상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몰랐지? 책은 항상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책은 믿으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으세요. 알겠죠?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농담이고. 책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진짜 맞느냐 틀리냐라는 걸 알아야죠. 너무 이쪽으로 그러네. 좀만 옆으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뭔가 지금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간이 좀 아래에서 이제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좋아요. 삐뚤어졌는데 뭐 같아요? 꼭 그거 같다. 그 포켓몬스터의 마자용이라고 알아? 우리가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고 사람을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킹호라고 하는 이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화성에 뭘 채취해다가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토양을 딱 채취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생명체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 생명체가 만약 산다면 생명체가 뭘 할 것이다, 물질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물질대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다가 C14, C14라고 하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C예요. C. CO2를 넣어줬어.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탄소 입자들인데, 탄소 입자들 중에 어떤 특정 파장을 쬐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이제 이건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표가 다르게 다르게 그냥 색깔이 다른 탄소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얘가 어떻게 움직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CO2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달려있었냐면, 여기에 방사능 계측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사능이 쬐어졌을 때 C가 이제 표시가 되면, 아, 이게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화성토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 여기가 이제 빛을 쬐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빛을 쬐을 수 있도록 달아준 거지. 이거는 이제 뭘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경우에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렇게 CO2를 넣어줘. 그럼 CO2가 이 공간에 가득 찼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 CO2를 이용해서 뭘 할까?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었을 거야. 그럼 이 땅 속에 유기물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CO2를 빼줘. 그럼 공기 중에는 CO2가 없겠지. 만약에 광합성을 했다면 어디에만? 여기에만 CO2가 유기물로 이미 들어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줬냐? 가열을 시켜줬어. 가열 시켜주면, 만약에 여기 유기물이 있다면,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방사능 계측기에 CO2가 표시가 될까 안 될까? 표시가 되겠지. 근데 실제로 표시가 됐을까 안 됐을까?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표시가 되었겠지만 실제로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생명체가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어떤 생명체?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혹시나 동화작용하지 않더라도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실험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가 질량수 14짜리 C가 들어있는 영양분을 넣었어. 유기물을 넣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도 이제 여전히 방사능 계측기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넣어줬잖아. 그럼 만약에 생명체가 산다면 이 영양분을 이용해서 뭘 하겠어? 세포호흡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해? CO2가 발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세포호흡을 했다면. 근데 여기 결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체 살지 않는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뭘 넣어줬느냐? 여기는 일반적인 유기물을 넣어줬어. 유기물을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체 분석기. 기체 분석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생명체가 산다면 유기물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겠지. 그럼 이 위에 있는 기체의 성분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겠죠. 근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이번에도 역시 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가정하에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실험을 했던 거지.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개체 특성의 첫 번째, 물질 대사이다. 알겠죠?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체는. 그 다음 세 번째, 생명체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자극을 주면 자극에 대해서 뭐하고?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일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산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보고 있죠? 이게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뭔가 하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야? 뭔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자극을 주어주면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이다. 내가 마치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지금 눈 오잖아요. 눈을 이렇게 딱 뺨에 딱 닿아서 뭘 차가워 이래서 차가워 하면서 피하잖아요. 이건 뭐야? 차가운 거에 닿았고 거기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한 거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는데 미모사 같은 경우는 톡 건드리면 입을 딱 오므립니다.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극이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계속 추운 데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을 덜덜 떨게 되고 어떻게 내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 체온 유지를 위한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야? 내 몸을 일정하게 우리 몸의 기능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변하지 않거나 혹은 혈액 삼투압, 혈액의 농도가 변하지 않거나 혈액 속에 혈당량이 변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항상성 때문에 조절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발생과 발생과 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과 생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발생은 무엇이고 생장은 무엇인가 라고 보니 사람으로 치면 발생은 어느 단계냐면 수정란부터 폐하까지를 우리는 발생이다. 생장은 신생아로부터 어른까지를 우리는 생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발생은 뭐냐면 무슨 단계를 거쳐? 세포의 분화라는 단계를 거쳐요.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개체가 큰 개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생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수반을 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그러다 태어나고 나면 나 혼자 스스로 크잖아요. 작은 몸집이 큰 몸집으로 변하죠. 이걸 우리는 생장이라고 하죠. 이해돼요? 네, 요즘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특이한 거 몇 가지만 알려줄게요. 사람은 이렇게 발생과 생장이 구분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안 그런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개구리. 개구리 같은 경우는 개구리의 일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돼요? 뭐부터 시작해? 개구리 어떻게 시작해? 알부터 시작하죠. 알에서 뭐 돼? 그렇지. 올챙이가 되지.
올챙이가 앞다리 쏙, 뒷다리 쏙 나오고 꼬리 사라지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죠. 그치? 그러면 이 개구리의 발생 단계는 어디까지가 발생일까요? 어디까지가 발생일까요? 그쵸? 알부터 개구리까지가 모두 뭐예요? 이게 발생 단계. 왜냐면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 조직이 사라지고 새로 막 분화가 돼서 새로운 기관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럼 생장은 어디까지? 이 개구리가 처음엔 조그만 개구리에서 큰 개구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장이 되는 거예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비 같은 거. 나비가 알을 낳고 애벌레에서 번데기 됐다가 나비로 날개를 쫙 펴잖아. 그때까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나비가 되고 나서 나머지 기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장 기간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 알겠어요? 얘의 발생과 생장을 구분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게 뭐다? 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나 혼자 세상 살 거 아니죠? 인간이라는 종족 있잖아. 나의 종을 유지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종족 유지 특성이 있어요. 종족 유지 특성이 있더라. 자, 다섯 번째. 우리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종족 유지라기 위해서는 내 자손을 뭐 해야 돼? 남겨야 되죠. 자손을 남기는 거. 우리는 생식과 그 다음에 자손을 남길 때 그냥 자손 나와라 뿅 이거 아니죠. 내 뭐를 물려줘? 형질을 물려주잖아.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유전이라고 하죠.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생식이라고 하는 것 뭐다? 자손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 남기는 것이다. 근데 이 생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네요. 생식이라는 게 두 가지 있었죠. 뭐가 뭐? 중3 때는 기억을 잘 떠올려봐. 아, 출하법, 분열법, 포자생식, 연생식. 무성생식이 있죠. 무성생식.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죠. 무슨 차이인 거 아니? 여기는 생식세포가 있어 없어?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번식을 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체수를 빨리 간단하고 빠르게 번식할 수 있지만 유전적 다양성 낮다. 환경 적응력도 어떻다? 환경 저항력도 낮다. 하지만 여기는 유전자 섞이다 보니까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 저항력도 높더라 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유전, 나의 형질, 형질을 물려주는 것인데 어디에 남아요? 유전자를 어디? 이제 어디에 남아? DNA에 담고 DNA는 뭘 만들어? 염색체. 그래서 내가 생식세포를 줄 때는 뭘 줘? 이 염색체를 물려주는 거지. 내 몸에 염색체 몇 개 있어요? 23쌍 46개 있죠. 그 중에 절반만 물려주고 또 배우자가 절반 물려서 만나면 46개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생식과 유전 관계가 있더라. 그러면 여섯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종족이 유지하려면 계속 똑같은 환경, 환경이 바뀌어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환경에 뭘 하고? 적응을 하게 돼. 적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화를 하게 돼. 거기서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에 의해 환경에 의해 뭐가 바뀌는 거? 모습이나 습성이 바뀌는 거죠.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서서히 변하게 되죠.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 유전자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추운 데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오랜 기간 추운 곳에 살다 보면 항상성을 넘어서서 피하 지방층이 늘어나 내 몸에 체온을 유지하게 돼서 내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천년만년 삽니다. 그럼 자식들 중에서 피하 지방층이 많은 애들이 있고 적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하 지방층이 많은 애들이 잘 살아남겠지. 체온 유지가 잘 되니까.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적응을 해내고 피하 지방층이 많은 애들만 적응이 살아남게 되고 일정 많은 애들은 다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거기 적응한 애들끼리 유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전의 변화로 인해 이런 애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유전의 변화 결국에는 이게 뭘 수반하느냐? 뭘 수반하는 거야? 종의 분화, 종의 분화까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생명체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생명체들 가운데에 생명체 특성 알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특수한 애들이 하나가 있어. 특수한 애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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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이냐? 이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껍데기를 가진 애들. 혹은 이런 식으로 단백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다리가 있는 여기는 핵산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의 기본 구조를 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안쪽에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인 핵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단백질을 이어서 단백질로 된 껍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생물적인 요소와 무생물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HIV 바이러스, RNA를 핵산으로 가진 애들, 여기 박테리아 퍼즐을 가지고 DNA를 가진 애들. 네. 말씀 어떤 특성이 있냐? 얘는 세포 구조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세포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아.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아. 이 하원이 사람의 세포라면, 이 방은 세균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 방 안에 있는 지우개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죠. 크기가 되게 작아.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얘는 스스로 물질대사, 물질대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봤을 땐 얘는 뭐가 아니다? 생명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뭘 가지고 있어? 핵산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
도련변이가 일어나요. 도련변이가 일어나. 게다가 사랑의 생명수 내에서는 숙주 내에서 숙주 내에서는 아까 쓰는 물질에서 못하잖아. 하지만 숙주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숙주 내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고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특성은 뭐의 특성이냐?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 특성도 가지고 있고 생명체가 아닌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물질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는 아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특성입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억할 건 어떤 거냐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몇 가지 있어요? 총 6가지 있죠. 이 6가지가 뭔지 그 특징적인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바이러스라는 애들이 어떤 놈들인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